자료가 되니까요. 네. 사장님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3.5 15년식이고 37,000km 주행한 차량이었는데 지난번에 5월 8일 날 오셔가지고 안양에서 여기 올 때, 그러니까 우리 거 장착 전에 9.33가 찍었는데 우리 거 장착을 스로틀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탄 배기에 두 개 들어갔고 고스트 냉각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은 블루바이 가스관에만 두 개 그래서 세팅값은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한 85% 90% 세팅값이었는데 지금 오늘 오시면서는 몇 킬로 찍었다고요? 10.7km 그러니까 10.7km 사실은 고속도로에서는 11km인데 고속도로에서 여기 와서 같이 10km. 그렇게 된 거죠. 네,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온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개선이 됐죠. 그렇죠. 됐죠. 된 거죠. 그리고 네네. 제가 사진을 찍었다고. 아, 사진을? 어제 제가 저기 어딜 갔다 왔냐면 네. 속초를 갔다 왔어요. 아, 속초 장거리 중 일부러 네. 하셨네. 네. 11km 나와요. 아, 고속도로만 고속도로 11km. 네. 많이 좋아졌네요, 사장님. 좋아진 거죠. 많이 좋아졌죠. 그래서 냉각수 갈면 네네. 뭐 또 모르죠, 뭐 또 뭔가 더 달면. 지금 냉각수를 그때 안 들어가 가지고 냉각수 갈았어요? 갈았을 거예요. 그때 하나 넣었을 거야. 하나 넣었어요? 네, 근데 하나 더 그때 안 넣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. 넣었을 거예요. 네. 넣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중통이 안 들어가서 안 넣은 거 표시돼 있는 거고 냉각수 한 통이 들어갔어요. 사실은 고스트 냉각수가 저기 개발자한테 이제 문의를 해서 자꾸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해보니까 1000cc 기준에 한 통 정도래요. 그러니까는 맥시멈으로 효과 더 보려면 더 넣는 게 좋은데 우리가 자꾸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늦게끔 하는 것 같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 통씩만 그렇죠. 했던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거 하시고 효과 보시면 사실은 제 차에도 세 통 들어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저거 3.0이거든요 제 차가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더 넣으면 넣을수록 좋아진 거 저는 체크를 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세 통 다 넣어버리면 그것도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좋아지면 또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또 지금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럴 때는 냉각수는 뭐 그렇게 뭐 너도 상관없을 것 같아. 예, 너도 상관없고 지금 실례로 저희 지금 우리 질 대표 동생이 3.5톤 이마트 지입 차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냉각수 뭐 세 통 넣는데 영상에 올렸어요. 세 통 넣는데 10만원에 600km 뛰던 게 지금 10만원에 1000km를 뛴대요. 이거 난리 지금 벌어졌어요. 그래서 이거는 민감한 분이라서 안 올리려고 했어요. 왜냐하면 모든 차가 그럼 더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데이터 나올 것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. 그런 부분 한번 넣어보고 네네. 저도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. 사장님 일단은 네. 사장님이 뭐 편하게 하고 싶을 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85-90% 세팅값 했을 때 연비 변화를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상담을 미팅을 한 거고요. 네. 하여튼 뭐 이거 소중한 자료를 좀 쓰겠습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